가운데. 예. 그렇지. 자, 예. 가운데. 예. 그렇지. 자, 예. 따봐봐. 자. 따봐봐. 안 돼, 안 돼. 미션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상하네. 아 이거 어떡하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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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 자. 고고고고 가슴 속에 차오르. 추성훈 씨, 네. 2년 만에 이제 격투기 선수를 그러니까. 복귀해서 최근에 정말 화끈하게 승리를 했어요. 아, 진짜.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뭐 살 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 예. 그런 기억이 거기서 이기고 나서 확 풀렸습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 링 위에서 뭐 난리 났습니다, 저는. 지금 몇 킬로가 지금 부른 거예요? 지금 90킬로 정도 있고 어. 네. 지금 시합때는 77킬로. 13kg. 아하. 경기 중에 위기의 순간은 없었습니까? 첫 번째 1라운드 때 제가 두 번 거기서 아 이제 기절하는 그, 예 그거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그냥 참았어요. 예.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아 이제 나는 여기서 그만 해야 되겠다. 못 잡을 것 같고. 예,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탭하면 끝이거든요. 끝이죠. 탭하면 너무 멋이 없어서 그냥 기절하면 더 멋있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도 아, 잘했다고 사람들이 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절해볼까 정도까지 갔는데 제가 별명 섹시야마거든요. 섹시야마. 네, 그래가지고 섹시야마. 거기서 섹시야마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힘이 들어가가지고 야, 진짜 영화 같다. 네, 너무 그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근데 그때 시합을 만약에 감이 없으면 저는 완전 기절했었어요. 아, 만약에 없었으면 완전 그 힘이 처음에 저는 느꼈습니다. 예예. 그 섹시란 단어를 좋아하나 봐요. 예능의 진심인 이제 추성훈 씨 지금까지 라스에서 나올 때마다 몸 개인기 정말 레전드 짤을 남기셨어요. 아, 네. 그렇죠. 아직도 웃겨. 예. 그런 거 말이죠. 자, 원샷. 500ml죠? 500. 크림이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게 끼워지지? 아니. 오! 아,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다시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와! 네. 우와! 그 카드를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육으로. 선배가 이런 개인기 하는 거 잘 봐요. 배워야 돼, 너는 진짜. 우와! 우와! 추성 씨 옷 비싼 거 있을 텐데. 맞아, 맞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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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섹시하네. 괜찮아? 와. 근데 자 요거 요거. 잘했다 여기 저기. 한 장이 날 것 같은데 저. 자. 아. 자. 아. 자. 아. 바로. 안 고자지는데? 안 고자지는데? 뭐 안 고쳐?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 좀 그동안 너무 먹었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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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고잤나? 제일 잘 고쳐드려. 가운데. 예. 가운데. 예. 그렇지. 자. 가운데. 예. 그렇지. 자. 따봐봐. 따봐봐. 안 돼? 안 돼? 안 돼? 시야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상하네. 아 이거 어떡하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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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접어서 봐봐. 접어서 내가 잘못했나? 아 이거 접 먼저 접은 아니야. 상태에서 자. 한번 꽂아볼까. 오케이 좋았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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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금 안 되네? 잠깐만. 아니, 제가 웃음만 보고 있어. 아, 그러면. 내가 소통만. 그러면. 아니, 근데 보니까 그게 웃기네. 이렇게 뭐. 하면서 안 돼? 뭐, 안 돼? 안 돼? 그게 웃기네. 안 돼? 이게 아니라 안 돼? 뭐 이런 게. 그게 웃기지? 그게. 아, 잠깐만. 아, 근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김중국 씨가 복부에 네. 근육으로 이렇게 볼펜 같은 걸 이렇게 딱. 아, 아 그건, 그래? 그건 멋있겠지. 여기 볼펜 한번 끼워보실래요? 볼펜? 어. 볼펜?
볼펜? 볼펜?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아, 볼펜? 재밌네. 어디, 어디? 볼펜? 어디? 이렇게? 그렇지. 아, 이게 지금. 어디? 어, 이 식스팩에다가. 아, 저건. 여기에? 아, 이거. 여기에?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시골에다가 저기요. 아니. 이제 좀 빨리 옷 입어요. 이거 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옷 먹고. 아, 섹시하면 한번 외쳐줄 걸 그랬다. 아, 그러니까. 아, 힘내라고 한번 외쳐줄 걸 그랬다. 아, 아, 나 이제 생각났어. 그렇지. 그 힘 얼마나 되는데. 다시 벗으실 수 있으세요? 아, 진짜 근데 몸이 진짜 좋다. 그럼요. 아, 네. 근데 사이가 많이 쳐서 그래요. 어, 이제 사이 쳤죠. 네, 그럼 미간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래. 될 것 같아. 대진아. 미간에 꽂힐 것 같아. 미소 써봐. 미소 써봐. 써봐.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볼펜? 볼펜은? 볼펜은? 이거 하고 나서 가슴속에 불. 노래 제목은 가슴속에 아닌데. 자, 갑시다, 갑시다. 고, 고, 고. 고고고고고. 아, 그렇지. 이렇게 목통을 열고 드시더라고. 맛있는 거 진짜 목통을 열어도? 이렇게는 원래 죽지 않았어. 아, 이제 문제는 트름이야. 노래! 가슴 속에. 트름이야, 트름. 섹시하마! 섹시하마! 가슴 속에 차올라. 거기를 못 넘네. 그때도 그랬거든. 거기를 못 넘어. 거기를 못 넘네. 그때도 그랬어. 그때 처음 봤어. 그때도 그랬어. 그때를 못 하네. 그때랑 똑같네. 우리 가만히 있을 때 공연한 적 한 거예요. 와, 진짜. 막 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돼? 잠깐만, 제가 무릎 꿇고 지켜봤던 그 우리 추성배님. 아, 근데 시끄러운 게 너무 좋은 단어야. 노래도 참 잘 골라. 결혼 생활 14년 차 파이터 사랑꾼 추성훈 씨. 아내인 야노 씨와 인코 부부로 사는 비결이 뭔가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잘 생각하면 완전 포기하는 거죠. 아, 포기. 네. 아니, 왜냐, 이게 매일매일 똑같이 뭐 잔소리도 많이 듣고. 잔소리를 그게 뭘 많이 듣는 거예요? 일단, 그, 뭐야, 뭐였지? 잠깐만. 콜라 뭐였지? 콜라를 너무 먹으라고 생각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네. 괜히 들으니까 까먹으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저께 내가 했잖아. 그냥 까먹는 거 아니야? 근데 저도 이제 운동선수라서 뭐, 잔소리도 알겠지만, 그, 자는 건 많이 필요해요. 잠 예, 많이 자야 되고, 몸 때문에.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게 돼요. 왜냐, 그게 저는 한 9시까지는 자고 싶어요, 솔직히. 9시까지. 근데 6시에 깨워요. 왜 6시에 깨우냐. 근데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그게 더 몸에한테 좋다. 인간적으로 이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자고 있으면 6시에 다 커튼 다 열어요. 그러면 회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래요. 진짜? 아니 자고 싶은데 아니 일어나서 가만히 뭐 하냐고. 아니 그리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6시에 가만히 의자 앉아있고 예 그럼 맞아요. 가만히 있어요. 짠난 거예요. 근데 저도 자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애기도 일어나니까 근데 애기는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니까 가야 되잖아. 뭐 준비 있는데 저는 아무 준비 없으니까 아니 이게 뭐냐? 그러네. 그렇게 되면 싸우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니까 이제 뭐 저도 포기한 거예요. 진짜 매일. 네, 일어나야 되네. 가만히 앉아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도 제일 그 좋은 점은 뭐예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얘기해요. 자고 있을 때. 말이 안 하니까. 너 끝까지. 끝까지 아주 정말. 한국에 있는 게 더 편한 이유가 또 있으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저것 얘기했잖아요. 와이프 네. 얘기. 네. 이게 일본에서도 방송 못 이게 안 나와요. 아,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지금. 제가 지금 한국 말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무슨 말 해도 이해가 못 해요. 대초 뉘앙스를 보면 알 텐데 그래도. 근데 가끔씩 일본의 뉴스에 떠요. 어. 그거는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핸드폰 그렇게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걸 지나가서. 네. 아들한테 가장 고마울 때는 언젠가요? 아, 이 나이 때까지 계속 제가 운동할 수 있는 거를 이해 좀 해주시는 거. 아, 걱정 치고 쓰시네요. 이해 좀 해주시는 거. 네. 좀 더 들어가죠. 좀 해주시는 거. 네, 그만둬라. 그런 말도 속에서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위험하고 또 그치. 힘들고 하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옆에서 보면 고맙죠. 네. 그러죠,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니, 야노 씨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아, 네. 제가 처음에 만날 때, 뭐, 가장 진짜 일본에서. 탑 모델이잖아요. 예, 유명한 모델이었었고,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추소원이 소개해달라, 추소원이 소개해달라, 추소원이 소개해달라. 아니, 분이? 다 아는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거기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하나, 뭐 한 명에. 그래서 자리가 만들었습니다. 셋이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사람이 뭐 분위기 보고 잠깐 나가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우리 와이프가 추소원이 자기 스타일이라고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도 저도 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나가지고 사귀었습니다. 쭉쭉이네요. 오, 되게 그 아내분께서 적극적이었네요. 그러네. 진짜. 예, 예.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몸이 좋고. 그런 열심히 뭔가 하나에다가 집중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는 너무 자기는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상형하고 결혼 상대 같진 않거든요. 본인은 이상형이었나요?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없어요. 일본 쪽에 방송 안 나간다고 하고.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예. 유명한 사람이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저도 아무것도 아닌 선수고 뭐 잡지도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가고 텔레비도 한 번도 안 하는 선수가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면 데이트네. 그렇게 나오면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스타일이 아니라도 한번 사귀고 싶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100%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일본에서 아내분이 이 방송 못 보신다고 지금? 아니 근데 충분히 호기심에 사귈 수 있는 거야. 그럼, 아마 그 아내분도 호기심에 처음에 저렇게 멋진 운동선 그거 충분히 이해돼 나는. 그렇죠. 그것도 관심이지. 네. 시작한다고 하니. 번역본이 안 돌기를 바랄까. 예. 맞아요. 추성훈 씨 딸 사랑이가 참 귀여웠었는데 올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뭐 한국 나라에서 11살인가? 4학년입니다. 알고 있으니 뭐 귀엽긴 귀엽지만 또 아기 때가 참 귀엽죠. 그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컸는지. 그죠? 저희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아유 우리 아유 사랑이가. 아유 사랑이가 아주 정말 딸바보 추성훈 씨가 사랑이가 다른 건 다 배워도 이것만큼은 배울 필요가 없다. 아, 그거는 호신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호신술. 예, 예, 예. 뭐, 왜냐면 제가 뭐 계속 있으니까요. 아, 계속. 기술도 가르쳐 주실 거고. 뭐, 그거 안 해도 제가 뭐 옆으로 그럼. 있으면. 너무 든든하다, 진짜. 그러니까 영화 테이큰 같은 느낌이. 예, 참. 추성훈에게 아내 야노 시오란? 세계에서 제일 저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 네. 뭐, 저를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밀어주시고. 갑자기 엄영수 형이 되네. 끌어주시고 남겨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엄영수 씨 나오셨습니다. 엄영수 씨. 뭐 맨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